법 개정으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의 권한이 강화된 가운데 이사장 3차 공모에 8명의 후보가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재출마가 5명, 새로운 인물이 3명인데요. 남은우, 배용몽, 백성호 등 해운조합 임직원 출신과 이기범 변호사, 이용재 전 해군소령 등이 재출마했고 전준수 서강대 석좌교수, 문재풍, 이진원 후보 등이 새롭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관심을 받고 있는 후보는 전준수 교수와 이기범 변호사, 정치권 출신인 문재풍 후보 등입니다. 전준수 교수는 한진해운 전신인 대한해운공사에서 해운 실무를 경험했으며 1989년부터 모교인 서강대에서 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운 및 경영 석학이란 점이 높은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이기범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부장검사를 지낸 유일한 법조인 후보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해운조합의 당면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풍 후보는 서울대 농업교육과를 졸업했으며 낙농진흥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충남 서산 태안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는 정피아 후보입니다. 해운조합은 27일 적성 심사를 거쳐 31일 대의원 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을 선출할 예정인데요. 지난 두 차례 공모가 무산됐던 만큼 이번엔 이사장 선출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